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충남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게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입니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이름을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최근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예능 보유자가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에서 문화 훈장을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인 구자동 기지시 줄다리기 예능 보유자 그리고 당진시 문화관광과 고대영 학예연구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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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먼저 선생님. 이번에 예. 문화 훈장을 지금 받으셨어요. 예. 우리 기지시 줄다리기의 산 증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떠세요? 수상 소감이? 예. 기지시 줄다리기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지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네. 이 영광은 꾸준히 우리 기지시 줄다리기의 발전과 전승으로 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전승자 여러분과 그리고 오랜 동안 기지시 줄다리기의 전승을 이어오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네. 그리고 또 나를 이렇게 예, 상을 받게 해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같이 이 영광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예. 지금 이 수상의 영광을 정말 많은 분들과 좀 예.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학예선님, 예. 이게 일단 지금 무엇보다도 당진의 이 중요한 문화유산의 전통을 이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문화훈장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훈장은 개인에게 수여하는 그 최고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네. 또 그 해당 종목과 지역에서의 그 위상 그리고 단체나 공동체에 대한 어떻게 국가적인 인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문화청에서 매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에 대해서 포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보호나 이런 그 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기여한 인사 그리고 단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포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올해는 이제 저희 보유자님을 비롯해서 총 13분이 지정이 그 선정이 되셨는데. 특히 이제 그 보유자님이 좀 격이 높은 은관 문화훈장을 이제 수여훈을 된 것은 네.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줄다리기, 기술다리기를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또 산 증인이시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줄다리기 이 전체 이제 한국과 세계 여러 줄다리기를 이제 함께 이제 교류하고 또 이런 전승 노하우를도 이렇게 공유했던 그런 좀 여러 가지 좀 국내 국제적인 이런 공로가 인정이 되셨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기지시 줄다리기를 함께 하신 거예요? 예, 기지시 줄다리기에 입문한 것은 60년대, 1960년대 초부터 네. 이우영 선생님 초대 보유자이시죠. 이우영 선생님을 만나 뵘으로써 그때부터 줄다리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50년의 세월을 예. 함께 하신 건데 예.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시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아주 뭐 50년 내지 한 60여 년 동안 이렇게 네. 한 가지 일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크고 작은 아주 여러 가지 예, 그 애환이 많이 네. 있었죠. 네. 그러면 혹시나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일은 뭐 연대별로 이렇게 따져봐도 네. 1970년도 연대에 우리 네. 저 자생적으로 하던 지역 축제가 네. 충남 도우지정으로 성격이 지정을 받았었고 네. 80년대에는 국가지정이 됐죠. 네. 네. 그러고 2000년도에는 기지 줄다리기 이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 당진 시청 우리 학예사님들은 물론이고 네. 또 지역 주민들이 열화와 같은 기지 줄다리기 세계화를 위해서 애써 주셨기 때문에 네. 줄다리기 박물관, 줄다리기 타운 네. 이런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네. 큰 보람이죠. 네. 혹시 그동안에 좀 시간을 지내오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까요? 어려운 점 많았죠. 네. 울기도 수하게 울었고 네. 그거를 뭐 이루 말로 다 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제일 어려웠던 사항은 네.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만 네. 해도 네. 이 줄다리기의 입문어는 우리 전승자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참 제가 그 당시 네. 조교였었는데 네. 조교 입장에서 이게 줄다리기 이끌어갈 사람을 이렇게 후진 양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아.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었는데 네네. 다행히 네. 지금은 또 젊은이들이 우리 기지 줄다리기 그 보존에 활동하는 것을 보고 많이들 이렇게 네. 예,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하계선님, 우리 네. 지금 이렇게 구자동 선생님, 그리고 많은 뭐 보유자 선생님들, 그리고 또 보존회, 그리고 또 당진 씨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기지시 줄다리기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해 왔기 때문에 현재의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지금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죠. 그 아무래도 이제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도 계속 이어져 왔었던 민속이고 네. 그 아무래도 60~70년대 그런 그 산업화나 새마을운동 이럴 때 없어질 위기를 겪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런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네. 뭐 보유자님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네.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또 지자체에서도 이미 다 보유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10년 단위로 계속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네. 그렇게 좀 결국은 2015년도에 이제 유네스코 등재까지 이룰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이 아직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더 많이 무형유산에 대한 선진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에서의 그런 그 이렇게 10년 단위로 발전해 왔던 노하우도 많이 얘기를 해주고 네.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같이 이제 박물관이나 또 이런 보존의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는 계기도 만들고 하면서 네. 그렇게 발전이 됐던 것 같고요. 네. 또 아무래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역 사회에서 이런 줄다리기라는 무형유산 종목에 대한 관심이나 또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진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을 때 또 그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줄다리기라 그러면 조금 아직까지는 운동에 대한 익숙한 종목이지만 네. 이 줄다리기가 무형문화재 종목이다 이러면 네. 또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아직까지 네. 그 당시까지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군다나 그 해외 여러 나라에서의 줄다리기도 함께 이제 연계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그분들의 이런 얘기도 듣고 하면서 네. 좀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공부가 됐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그 이제 뭐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자리기가 주도를 해서 그 여러 단체들끼리 연합회도 만들었고요. 또 그거를 보고서 또 베트남에서 또 그런 전수단체 연합회를 똑같이 또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또 당진 기술다리기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좀 선도적인 정책들이 네. 또 다른 나라로 이제 좀 수출이 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보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선생님도 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처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을 때 예. 어떠셨어요? 그때 참 대단했죠. 우리 저기 보존회 회원들과 같이 네. 우리 회의실에서 그냥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냥 만세를 부르고 막 그냥 아주 네. 감회가 참 아주 예. 기지 줄다리기를 네. 전승해온 보람을 여기서 느끼는구나 그런 느꼈죠. 그래요. 그러면 혹시 우리 기지시 줄다리기만의 뭐 전통이나 특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전통 특징 아주 네. 독특하죠. 네. 기지 줄다리기가 우리 뭐 세계적인 줄다리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특징이라는 것이 유교, 불교, 민속신앙, 유불선 습합축제로 지혜를 올리는 거. 첫째는 그거고요. 네. 또 줄꼬는 방식이 출틀이라는 그 아주 고요한 우리 이 지역의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틀이 있어요. 줄꼬는 틀. 네. 예, 이 틀을 이용해서 줄을 꼬기 때문에 줄이 상당히 견고하고 또 얼마든지 크게도 만들 수 있고 네. 이런 그 귀중한 틀을 물려받았죠. 네. 그거를 이용해서 줄을 꼬기 때문에 네. 다른 데는 그게 없어요. 그 두 가지 큰 특징이 그겁니다. 아, 그래요. 하계영 구사님도 혹시 네. 뭐 여기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우리 기지시 줄다리기만의 매력. 일단은 그 지역에 대한 그런 그 배경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그 지푸로 만들었다는 부분이 가장 네. 강하고요.
어업에서는 아까 보유자님 말씀하신 그 줄틀이라는 게 사실 배에서 쓰는 다줄을 꽂는 주대틀에서 나왔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네. 마지막에 그 상업적으로는 여기 기지시라는 게 일단 시장이 크게 있었는데 네. 그 시장 상인들이 이제 시에서 지원하기 전까지는 조금씩 이제 그 예산을 지원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저는 되게 그 이 부분이 되게 좀 다른 부분과 좀 차별화가 되는 게 네. 그 줄다리기의 유래 설화가 다른 지역이 좀 이렇게 불분명한 데 비해서 되게 선명하게 정확하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닥친 재난을 그런 지역 사람들의 뭐 줄다리기라는 걸 통해서 화합과 단결을 통해서 이겨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줄다리기의 가치나 또 어떻게 오늘날 줄다리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를 네. 좀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유래 설화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줄을 만드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줄이 만들어졌는지 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군요. 예. 기지 줄다리기 줄 만드는 그런 과정은 우선 기초 줄을 네. 우리 30명의 전승자들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보름 동안 기초줄을 만들어요. 네. 2인 1조가 돼가지고 네. 그 줄을 기초줄을 만들면은 그 큰 줄 꼬는 날이 이제 몸통 줄 꼬는 날이 정해지면은 지역 주민들과 또 자원봉사자 네. 그리고 축제 참가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이면 한 3-400명이 돼요. 그날은 이제 잔치 분위기 속에서 네. 풍물을 쳐가마 막걸리로 목을 축여가마 오. 하루에 하나씩 큰 줄을 하나씩 만들어요. 네. 이틀 동안에 만드는데 그게 역사죠 뭐 아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네. 후에는 또 이제 우리 전승자들이 한 30여 명이 또 한 2주 내지 3주 동안을 네. 저걸 만들어요. 곁줄도 만들고 몸통줄에 붙이는 곁줄도 만들고 네. 또 곁줄에 붙이는 손잡이줄, 젖줄을 또 만들어서 붙이고 네. 줄머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줄 꼬는 기간이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이렇게 걸려요. 이야. 예. 그야말로 역사죠. 예. 그러게요. 정말 긴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의 손이 더해지어서 예.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현재 줄다리기 전승자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예. 지금 현재 보유자 하나, 전승 조교 하나, 그리고 이수자가 20명, 그리고 지금 공부하겠다고 네. 들어온 전수생이 네. 8명. 예, 그래서 3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기지시 줄다리기를 더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볼 수 있는 게 또 축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와 올해는 축제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예. 너무나 지금 아쉬운데, 좀 그런 좀 어려운 점들이 이렇게 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학예사님께서도 좀 담당하시는 담당자로서 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축제를 하든 안 하든 뭐 업무량이 전혀 차이는 없어서 네. 좀 어떤 사람들은 축제가 안 하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우선은 이제 이 축제가 지난해랑 올해 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개최도 못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또 지역의 최대 가장 큰 규모 축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축제의 여러 가지 그 순기능들 예를 들면 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든지 시민 간의 단합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대한 그 대외 홍보 네. 또 어쨌든 줄다리기다 보니까 이런 무용선에 대한 전승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런 네. 다양한 기능들을 항상 이제 매년 개최하면서 그런 효과들을 다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게 개최가 사실 잘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저도 물론 아쉽지만 아마 실제로 준비하시는 보조례분들 네. 축제례분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이게 계속 상황이 좀 악화되면서 내년 축제 개최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죠. 어때요? 그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제 코로나19가 완전히 이제 나타나기 전에 네. 2019년도 같은 형태로 이제 완전히 복귀하기에는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2년 동안 개최를 못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어쨌든 계속 이 축제가 존속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뭐 축제를 좀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병행을 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라든지 좀 다양한 형태로 참가자들이 좀 안전을 고려를 해서 네. 좀 새로운 고민을 좀 해서 축제를 그래도 개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혹시 온라인 뭐 비대면으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은 비대면이라는 부분이 이제 완전히 축제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전 홍보라든지 뭐 축제의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가 일부는 가능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축제 이런 전문가들 이런 얘기 좀 전문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축제들이 좀 그렇게 하이브리드 형태, 비대면 축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된 뒤를 좀 대비해서 축제 발전 방향을 좀 점검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우리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고, 그 뒤에도 우리가 이 축제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했는데, 이게 전통을 전승하는 데큰그 걸림돌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 보존의 우리 전승자들은 지금도 수시로 그줄 제작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줄다리기 하면은 전국에서는 기지 줄다리기 행사 때 인원이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에 맞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만 저기 진정이 되면은 꼭 약간 무리한다 하더라도 행사를 진행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계 선생님, 또 당진시에서도 좀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 코로나 영향을 뭐 완전히 종식이 되더라도 전혀 무시는 할수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뭐 계속 축제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왕 또 이런 계기에 축제 콘텐츠들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하이브리드 형태, 이런 또 새로운 형태의 그런 뭐 이제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뭐 코로나가 종식이 된 이후에도 결합이 분명히 돼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게 줄다리기 축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줄다리기를 이제 전면에 내세운 축제는 아마 당진 이제 우리 기 줄다리기 축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줄다리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축제로서의 좀 정체성 강화에도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분 오늘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하기선 선생님부터. 일단은 기술다리기는 우리 당진에서 전승되는 좀 그런 소중한 무형유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BTS 뭐라든지 뭐 한식과 관련된 거 보면 다 무형유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노래를 부르거나 뭐 밥을 먹거나 다 무형유산의 범주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뭐 무형유산의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 기술다리기가 이번에 훈장 뭐 선생님이 받으셨지만, 사실은 이 줄다리기 자체에 대한 인정이나 앞으로에 대한 좀 국가적인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 줄다리기 비롯한 무형유산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을 기지지 줄다리기와 함께 오신 우리 구자동 선생님, 혹시 앞으로 계획이나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자랑스러운 기지 줄다리기 전승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우리 줄다리기 식구들과 같이 기지 줄다리기 연구 보존 전승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지 줄다리기 박물관과 시연장은 한국에서는 제일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도 잘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국내 전통 민속 줄다리기 대회를 우리 줄다리기 시연장에서 한번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 또 세계 문화 저기 인류 문화 유산에 등재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줄다리기 민속 줄다리기 대회도 기지 줄다리기 시연장에서 한번 세계적인 대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저희 충남 방송에서도 지켜보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지시의 줄다리기가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으로서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